전기 장비들이 있지 않은 시절에 악기들이 내는 음들은 결국에는 사실 뭐 나무나 뭐 쇠나 가죽이나 그 안에서 사실은 이제 자연물들 안에서 만들어내는 공명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뭔가 매력을 빨리 느끼고 좀 더 편안하게 빠져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저 네, 뭐 가끔 이제 새 앨범 나오신 분 이렇게 가끔 하시는데 표시드릴게요. 오, 아 정말로요? 네네. 아, 근데 저 주셔도 되는 거예요? 네, 괜찮아요. 뭐 도와드릴까요? 까르마 누리. 제가 힙합 음악을 들으면서. 사실 그 힙합 음악의 어떤 뿌리가 되는 게 진짜 옛날 어떤 펑크 소울 음악들이 많거든요. 민속 음악 특유의 질감이나 어법에 대해서 되게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. 그런 타악기들을 계속 연습을 하고 자연스럽게 뭔가 고래알을 만나면서 그것들이 좀 합쳐진 것 같아요. 전통적인 면도 들어있고 또 포크적인 면도 들어있고 뭐 락적인 면 또 뭐 그냥 팝적인 면 약간 최근 사집에는 조금 이렇게 사이키델릭한 질감도 좀 들어있고 또 R&B적인 면까지 들어있고 굉장히 다채로운 뭔가 이렇게 이질적인 것들이 막 뒤섞여 있는 그런 게 저희 색깔 같아요. 이제 고래아만이 아니라 다른 아티스트들이랑의 작업도 이제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고 소속 아티스트라기보다는 경솔 씨가 하는 공연을 제가 조금 같이 도와드리는 역할로 이제 같이 작업을 했었어요. 새로운 시도도 하고 있고 실험적인 방향으로 뭐 연주도 하고 있고 편곡도 하고 있고 그래서 누구나 가볍게 심각하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. 민속 음악은 기본적으로 저는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간에 공통점들은 있는 것 같아요. 꾸며지지 않은 어떤 원초적인 모습으로서의 음악적인 매력들은 있어요. 거기서부터 이제 오는 변화에 대해서 거는 기대들이 되게 커요. 그래서 앞으로 만들어질 작업물들에 대해서 저도 되게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.